안녕하세요. 현주쌤이에요. 오늘은 쌤과 잠수함 만들기 놀이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탕을 잠수함으로 만들어서 페트병 속에서 오르라 때리라 하게 하려고 해요.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준비물은 물이 담긴 작은 삼다수병, 칼라클립 5개, 마늘, 사탕, 네임펜. 준비물 다 준비됐으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책상부터 정리하고요. 사탕을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둥둥 뜨네요. 물이 물체를 띄우는 힘을 부력이라고 해요. 지금 물의 부력이 이렇게 사탕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탕만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지 봉지를 열어서 한번 사탕만 넣어볼게요. 사탕만 넣으면 동동! 사탕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물의 부력이 사탕을 들지 못하고 있네요. 사탕 봉지 안에 들어있던 공기가 사탕을 뜰 수 있게 도와주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탕 봉지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이용하면 사탕이 물속에서 슝 떠오를 수도 있고요. 가라앉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사탕으로 잠수함 만들어 볼까요? 사탕으로 잠수함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봉지의 구멍이 뚫렸나 안 뚫렸나 확인하기. 꾹 눌러서 빵빵하면 구멍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탕 봉지를 눌렀을 때 이렇게 빵빵한 느낌이 없으면 어디론가 공기가 새고 있다는 뜻이죠. 사탕 봉지에 구멍이 있으면 그곳으로 물이 들어가서 잠수함이 떠오르지 못하니까 구멍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꼭 확인부터 하세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아랫부분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 쌤이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사탕 봉지 접합 부분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주고요. 이곳에 클립을 끼울 거니까 구멍이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빙글빙글. 이 커졌네요. 이제 하나 더 뚫어볼게요. 뚫고 빙글빙글. 이렇게 크게 뚫어졌네요. 이제 클립을 연결할 건데요. 먼저 클립의 모양이 똑같이 해서 한 줄기차로 만들 거거든요. 클립의 작은 부분에 클립의 큰 둥근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싹 잡아당기면 합체. 한 번 더. 클립의 작은 둥근 부분에 클립의 큰 둥근 부분을 끼워서 내리면 합체. 이제 여기 지금 고리를 만들 거예요. 살짝 벌려주고요. 구멍에다가 끼워주세요. 살짝 벌려서 고리를 끼울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구멍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제 하나 더 끼워서 잠수함을 무겁게 만들 거예요. 초록을 겹쳐주세요. 이 겹쳐진 가운데에다 여기 고리 보이죠? 겹쳐진 가운데에다가 하나를 더 끼워주면 잠수함 완성! 이제 잠수함을 페트병에 넣어서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해볼게요. 물이 병 목까지 담긴 작은 삼다수병에 잠수함을 넣어줄 거예요. 넣은 다음에는 병 목에 걸리지 않게 손으로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뚜껑을 꽉 닫아주세요. 이제 손으로 누르면 우리 꽉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꽉 눌러서 물의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사탕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눌러요. 공기는 압력을 받으면 몸집이 작아져요. 그러면 사탕 봉지가 찌그러들겠네요. 이렇게 몸집이 작아지면 부력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죠. 공기를 누르던 압력이 없어지면 공기도 원래 크기로 몸집이 커지겠죠? 몸집이 커지면 부력을 많이 받아서 둥둥 뜨게 돼요. 압력을 받으면 공기가 쭈그러들면서 사탕 봉지의 크기가 작아져요. 봉지가 작아지면 물이 물체를 띄우는 힘인 부력을 작게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손을 떼서 공기의 몸집이 다시 커지면 부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공기의 몸집이 작아지면 부력이 작아져서 아래로, 공기의 몸집이 다시 커지면 부력을 많이 받아서 위로 슝슝 내려갔다 올라갔다 쑥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잠수함을 여기 가운데다 한번 잡아볼게요. 꾹꾹꾹꾹꾹 오빠 이리와 이리와 쭉 올라갑니다. 쭉 압력이 커지면 공기의 몸집이 작아지고, 공기의 몸집이 작아지면 부력도 작아져요. 이제 손의 힘을 살살 빼주면 쭉 올라가죠. 쭉쭉쭉쭉 잡았다 잡았다. 잠수함 못 가. 꽉꽉꽉 어딜 도망가.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도 멀쩡하네요. 이렇게 사탕 봉지를 이용하니까 뒤집어도 고장 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내려가요. 올라가네. 천천히 내려오게 하려면 살살살살 눌러주면 되고요. 살짝 힘을 빼다 잡으면 못 올라가고요. 힘을 빼면 올라가네요. 이렇게 손이 페트병이 누르는 힘을 조절하면서 잠수함을 오르락 내리락하게 할 수 있어요. 꽉 누르면 내려오고요. 힘을 빼면 올라가고, 꽉 누르면 내려오고, 힘을 살짝 빼면 가운데. 도망가려고 하면 다시 눌러주세요. 도망가려고 하면 다시 누르기. 잠수함이 페트병의 가운데에 잡혀 있어요. 손을 떼면 올라가고요. 꽉 압력을 주면
공기의 몸집이 작아지면서 부력의 크기도 작아져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슉. 내려가라. 턱, 턱, 턱. 올라가라. 내려가기. 오늘은 공기가 누르는 힘인 압력을 받으면 몸집이 작아진다는 사실과 물속에서 몸집이 작아지면 부력을 적게 받아서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사탕잠수함 만들어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